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역이 즐거워야 하는데 지치는 느낌도 있고 뭔가 억지로 하는 느낌도 있으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 고민하고 왜 그렇지?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났고, 그분이 나를 보혜물처럼 임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신 것은 제 마음 안에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도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문제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안 되고 막힐 때는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내가 또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니 뭔가 잘안될 때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블로그와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모든 것이 회개입니다. 영이 어릴 때는 뭐가 죄인지도 잘 모르니까 회개도 거의 안 했었는데요. 영이 성장하면서부터는 아주 작은 흠과 점까지도 모두 회개거리구나를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하시듯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비판, 정죄하는 등의 마음들이 전부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며칠 전 영적인 도약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길래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고 좋은 마음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보시기에 제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셨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도약이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하는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요 며칠 왜 사역이 재미없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상태 중에 아직 고쳐야 할 부분, 교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변화되고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다 새어나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옛자의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품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하듯이 기도해도 상달이 되지 않아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은혜 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역시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중요했구나를 또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나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 잘안 되게 하시거나 막힘이 있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빨리 감지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새 마음을 불어달라고 마음을 교정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한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우울한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명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울증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화를 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왜 나는 화를 내는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왜 쉽게 화를 내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화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 쓴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화가 나는지 조명받아야 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몇날 며칠 고민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런 고민과 간절함과 침노하는 자세들이 있어야지 그냥 주시지 않거든요. 기도한다고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기도했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거든요. 특히 마음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뉘우침과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라는 것이 있지요.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는 것이 대가지불입니다.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듯이 이세 가지가 없으면 철저히 회개도 불가능하고 순종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이유도 아무나 듣고 복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며 침노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했으니 적극적인 자세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